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굿모닝 세븐에 출연을 해주셨던 그리고 연결을 했던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는 지금 반도체를 사실상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연속해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반도체 쪽으로 최근에 좀 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바닥을 찍고 반등이 너무나도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가 반도체 그러면 볼수 있는 지표가 이제 필라델피아 지수인데 꼭뭐그 지표를 보든 안 보든 간에 그래도 다른 산업 분야보다는 조금씩 좀 올라오고 있는 섹터가 그래도 반도체 쪽이다라고 네. 판단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얼마나 수요가 있느냐, 또 가격도 제값을 받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반도체 쪽에 대박이 터졌다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금 불확실성, 뭐 전쟁 변수도 있고 뭐 각가지 변수들이 다 있습니다. 금리 변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기술력과 또 생산력이 이미 검증돼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반도체죠. 우리로서는 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연간 이 체인도 잘 되어 있는 기술적인 또 네. 산업 체인이 잘 형성돼 있는 쪽이다.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 쪽에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첫째로는 이제 D램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낸드 쪽은 뭐 아직까지는 그죠.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D램 쪽에 메모리 쪽에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본다면은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동반 오름세를 가져가는 것으로 보는 전망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5세대 HBM인 HBM3E 이걸 갖다가 독점 공급을 하거든요. 지금 그래도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잘 나가는 정말 잘 나가는 기업은 또 엔비디아죠.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SK 하이닉스 상당히 관계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다. 이것 자체도 상당히 또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부분인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중국 변수가 또 그죠. 우려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공장에 왜냐면 반도체라는 건 계속 쓰다 보면 닳고 다를 수밖에 없는데 장비가 그게 못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큰일 날 일이죠. 왜냐면 장비는 우리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네덜란드로부터 이제 들여오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미국 현지 공, 아 중국 현지 공장에 미국 반도체 장비 공급이 허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에게 반도체 쪽에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환경이 조금씩은 더 유리하게 긍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국제 뭐 정치라든지 국제 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 측에서 나서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능한 거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또 활발하게 우리 반도체 산업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죠. 우리 중추죠. 중추기 때문에 산업의 중추기 때문에 정부가 뭐 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고 상당히 사실 그런 부분이 파격적으로 규제 완화가 안 돼요. 근데 그런 부분도 정부가 오히려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해줬다라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통상교섭본부장이 통상교섭본부장이 상당히 활동의 성과를 만들어냈죠. 네. 그게 바로 미국 반도체의 어떤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또 채널을 총동원한 그 결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영어 단어를 기억하고 있으실 필요 일종의 view 이런 말 VEU 그러니까 이 검증 후에 최종 사용자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장비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상당히 좀 불확실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나 저떻게 되나. 그런데 대중 반도체 장비 반입 등의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에서 운영 중인 생산 설비 유지와 부분적 확장도 가능한데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은 다 얻을 수 없지만 하나 해결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조금 더 해주면 안 돼요? 더 해주면 안 돼요? 이러면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과의 동맹이나
기술 동맹, 가치 동맹까지 강조하는데 아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적인 유대 관계를 우리가 긴밀히 들여다본다면 미국의 이 제닐 레인 재무장관도 상당히 이런 규정들에 많이 좀 관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닐 레인 재무장관은 연준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옐런 장관이 상당히 또 한국에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반응이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가 좀 요구하면은 당장 들어주진 않죠. 미국 내에 뭐 하원들, 상원들 눈치도 봐야 되는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면 조금 해결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낙관적으로 반도체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중 갈등이 사실상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긴 한데 간밤에 어떠한 뉴스가 나왔냐면은 예. 미국 측에서 저사양 AI 반도체도 중국 수출을 차단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고 미중 갈등이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거는 그렇죠.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불확실하게 생각하고 우려했던 중국에서의 우리 반도체 공장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는 네.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사양도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저사양의 반도체도 사양의 이 기술적인 집적도가 좀 낮은 거잖아요. 그런 것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통제 강화 조치를 또 발표를 하는 방금 전에 발표한 그 내용이죠. 그 발표를 또 하게 된 것이고 또 AI용 그래픽 중앙 처리 장치나 또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도 통제를 한다. 그러니까 계속 중국에 대해서는 이 포괄적 통제 자체를 전혀 여유를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 우리 잘 아시잖아요. 미국은 일단 화웨이만 들리면 다 차단이야. 차단인데 또 하나가 이제 SMIC라고 하면은 중국 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또 회사로 또 알려져 있어요, SMIC가. 그런데 또 여기에 뭐 기린 9000S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냈다고 하니까 이것도 차단.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마이크론도 중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투자자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본다면 결국 중국은 미국과의 충돌 때문에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 틈새를 누가 유리하게 반사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 한국이죠. 우리는 중국하고의 관계도 지금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한때 조금 껄끄러웠던 적은 있었지만 계속 그걸 좀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를 보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서 이런 반사익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다. 이런 점도 우리에게는 조금 4분기 접어들면서 유리하게 작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실적 부분을 짚고 가야 될 텐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뭐 커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바닥을 짚고 올라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기대감이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가려고 하느냐. 자, 얼마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작동되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SK하이닉스만 보더라도 3분기 때 지난 7월부터 9월이죠. 이제 1조 원대까지 계속해서 마이너스였던 이제 이 적자 폭이 1조 원대까지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천문학적인 숫자다 보니까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이만큼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그래도 SK하이닉스의 이 실적 우리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그래도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 그다음 HBM3E를 독점 공급한다라는 것 이것도 상당히 하이닉스의 향후 또 기대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또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반도체 바닥이 확인된 만큼 자 전환 속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확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바닥을 확인한 만큼 흑자 전환도 빨라질 것이다. 이게 대체적인 예상입니다. 이것도 반도체 산업 전반적인 이제 좀 회복이 되는 그런 신호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3분기 들어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영업이익 잠정 실적이 직전 분기보다 지난해보다 비교하면 안 좋아요. 그런데 직전 분기니까 2분기겠죠. 2분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3배 이상 좋아졌다. 2분기에 실적 우리 확인했을 때 깜짝 놀랐었잖아요.
이게 삼성 영업실적이 아예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로 확인되면서 상당히 또 충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번 3분기 잠정 실적입니다. 확인해 보면 대체로 2분기보다는 3배 이상 좋아졌다. 이 부분도 우리가 4분기에 기대감을 갖게 되는 배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만약에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고 내년에 실적이 나온다면 또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엄청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내년을 더 기대해보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뭐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것도 보면은 정부 측에서 확실히 좀 반도체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렇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2차 전지 쪽에 정부가 초기술 분야에 지원을 하겠다는 이미 전략적 발표는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이제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다. 특히 이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클러스터인데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단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은 다 해주겠다. 뭐 인허가 이런 거 상당히 또 골치 아픈 거거든요. 이걸 아예 정부가 나서서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외에 기영이나 평택에 바로 지금 삼성 반도체 공장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뭐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도 평택 공장을 방문했죠. 여기 와도 좀 집적될 수 있던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우리가 뭐 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도 있겠지만 뭐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종목이 한미 반도체, DB 하이텍, 또 후성이에요. 후성에 주목을 하는 것은 후성은 이제 불화수소를 공급하는 기업인데 반도체도 있지만 원래 투자금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이제 고개를 좀 갸우뚱하는 쪽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까지 분야를 넓혔어요. 그래서 후성은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지금 이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 것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주가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것도 2차 전지까지 확대된 부분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비메모리 쪽으로도 약간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경쟁력 확보 때문이겠죠. 그렇죠. 이제 비메모리는 이미 이재용 이제 회장, 그 당시 이제 부회장일 때 본인이 신경 선언을 했어요. 2030년에는 대만의 TSMC 따라잡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터라 그 부분은 계속 이제 격차를 좁혀가는데. 워낙 TSMC가 좀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30년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메모리 반대쪽 쪽이라도 더 기술력을 벌리겠다. 누구랑 뭐 중국이랑 또 다른 기업들이랑. 그래서 이 분야가 이제 DRAM이고 NAND 관련된 이 기술력 집적도를 더 극한대로 벌려놓겠다. 이게 이제 삼성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삼성의 경쟁력을 더 높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삼성이 이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력을 개발하고 있어요. 낸드도 그냥 낸드가 아니라 훨씬 더 기술력이 높고 이제 이 밀도 자체도 고밀도 기술이 될 수 있는 뭐 V낸드 이런 걸 이제 개발을 해서 입출력 스피드를 극대화하기 위한 신구조를 도입. 이거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기존의 낸드의 속도가 한 20-30km였다면 이 V낸드는 말 그대로 100km 이상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아예 같은 메모리 쪽이라도 그 차원 자체를 달리할 수 있는 기술을 삼성이 확보하자. 이걸 지금 최근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으로서는 상당히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죠. 특히 중요한 건 중국이에요. 중국이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중국과의 거리를 계속 벌려놓는 그런 또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종목들은 왜 또 중요할 수 있냐면 삼성과 협력사들이에요. 삼성이 협력사인데 그 협력사 중에서도 지금 주가가 동반해서 삼성은 뭐 좀 주춤하지만 그래도 탄력을 받고 있는 기업들. 물론 지금 등락은 계속 있는 거니까 그 기업들이 대덕전자가 있고 동진세미켐이 있고 또 솔브레인이 있고 솔브레인은 뭐 주가 자체도 상당히 높죠. 그런 상황이고 성우전자까지 이런 삼성전자의 협력사들 중에서 더 삼성과의 관계,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
어떤 곳인가 이 부분에 더 주목해서 우리가 좀 투자자의 관점에서 반도체 포트폴리오에 담을 때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중 갈등을 봤을 때 네. 우리가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것은 반도체 이외에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에서 또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한화솔루션이나 그다음에 또 결과적으로는 이 폴리실리콘을 생산을 해서 태양광 에너지 발전하는 이쪽과 관련된 쪽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IRA 법안도 중국을 견제하는데 그중에서도 이 중국의 이 폴리실리콘과 이 부분은 완전히 중국은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반사적 이익을 우리 기업들이 하나 솔루션이 됐든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은 반도체에 대한 좀 심도 있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왔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